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보고 싶었어요. 지난 시간에 누구 그렸죠? 네, 알록달록 앵무새였어요. 오늘은 큰 동물이 등장할 거예요. 하지만 무섭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선생님이 한번 흉내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누군지 알겠죠?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앵무새의 소리를 듣고 사자가 다가왔어요. 사자는 앞다리를 다쳐서 뛰고 있었어요. 사자는 앞으로 가다가 그만 선인장에 부딪혀 가시가 박혔지 뭐예요. 사자를 본 앵무새는 사자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아프겠다. 기다려봐. 내가 금방 가시 빼줄게. 사자가 말했어요. 고마워. 덕분에 이제 아프지 않아. 아까 날수 없어서 물을 찾을 수 없다고 했지? 우리 마실 물을 같이 찾아볼까? 앵무새가 대답했어요. 그래, 좋아. 오늘은 사자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얼굴과 갈기를 먼저 그려요. 다음 몸을 그리고 다리와 꼬리를 그려요. 그리고 눈, 코, 입을 그리고요. 귀도 그려줄까요? 수염도 그리고요. 다음 사자를 먼저 칠해 보도록 할게요.
얼굴과 몸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어요. 코와 꼬리는 갈색으로 칠해줄게요. 네, 그 다음 배경에는 풀들을 먼저 이렇게 그려볼게요. 네, 그 다음은 물감 재료를 준비해요. 이렇게 물통과 붓을 준비하고요. 팔레트를 준비해요. 붓에 물을 적셔서 물감을 녹여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크레파스 위에 물감을 칠하면 크레파스가 그대로 살아나요. 물이 부족해지면 물을 적셔주세요. 노란색도 한번 섞어볼까요? 그러면 연두색이 더 밝아질 거예요.
네, 배경을 이렇게 칠하니까 더 잔디밭 느낌이 많이 나네요.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앵무새가 사자를 아프지 않게 도와주어서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옆에 친구가 아프면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 이야기도 참 기대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